자, 토트넘이 프리시즌 시작을 했습니다. 입스위치 타운이랑 경기를 했는데, 프리시즌 경기지만 역시 또 소니가 나오기 때문에, 네. 그 경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, 해볼 거고요. 경기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손흥민이 또 득점을 했고. 그렇죠. 멀티골 넣었죠. 네, 뭐, 이 프리시즌이긴 합니다만,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시즌 경기에 진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. 여기에 잘해봐야, 그, 또 시즌이랑 다르니까. 근데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거, 그리고 프리시즌의 어떤, 제일 좋은 점은 그거죠.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을 본다. 근데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?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. 아, 그냥 뭐 이어도 이렇게 하면 ICC 좋고. 같은 경우에 아, 네. 그런 대회도 그냥 보다가 지면 지는 대로. 왜냐면 그거 못한다고 잘하는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. 아, 뭐 그렇긴 하죠. 여기 잘하고서 그다음에 결국 시즌 들어가서 완전 나가리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, 그냥 아 왜 이 선수 이렇게 뛰는구나. 이 정도? 그냥 우리가 축구가 배고픈데 그걸 본다. 근데 사실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. 네.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바로 시작한단 말이야. 소화 좀 시켜야 될 타이밍.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소니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뛰었어요. 특히나 호이베르 같은 선수들이 네. 뛰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우리가 간략하게만 일단 체크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두 경기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한 경기는 커뮤니티 실드랑 겹치고 한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스타 TV를 통해서 입중계를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네. 자, 일단은 그 이제 토트넘 관련 이 스포츠 웹이라는 사이트가 있죠. 이 스포츠 웹에서 이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토트넘의 다섯 가지 포인트를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. 이거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형이 방금 말씀한 대로 이적생들의 데뷔입니다. 네. 조하트랑 호이비에르. 이 조하트 같은 경우는 교체로 들어와서 한 20분 정도 뛰었죠.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토트넘 첫 경기를 소화를 했고, 이게 사실 조하트가 지난 두 시즌 동안 번리 소속으로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를 못했잖아요. 못했어요? 못 뛰었어요. 아예 좀 밀리는 케이스였는데, 이 올 시즌은 아무래도 요리스가 주전으로 나서는 가운데, 이제 조하트가 서브골키퍼 역할을 하거나, 이제 뭐 가자니가 있으니까, 이제 밑쪽에서 이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, 이게 과연 올 시즌은 번리에서의 그런 못 뛰었었던 게 반복이 될 것이 아니면 뭐 예전의 기량을 조금 되찾는다면 이게 뭐 사실 주전 경쟁을 할 수도 있는 또 이제 뭐 좀 예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능이 있었던 골키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뭐 커팅도 잘했고 뭐 이제 되게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전진성도 면차를 보여줬는데 이게 입스위치 타운이 사실 워낙에 토트넘에 비해서는 좀 객관적인 전력상 떨어진 팀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죠. 네. 하브리그 팀이니까. 그러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호이비에르가 와, 자 영이 졸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많다. 근데 호이비에르는 이미 리그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선수. 리그 뭐 슈퍼 월클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뛰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아 무리뉴가 이런 느낌 때문에 데려온 것 같다. 그러니까 딱 스타일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중원에서 전체적인 육각형 형태의 어떤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 저는 어떤 의미로 데려온지 좀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언급이 된 건 데니스 서킨의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. 이 데니스 서킨이 사실 FA컵 미들즈브로전에서 일단 벤치에 앉았죠. 경기는 물론 뛰지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선수가 2002년생이라는 거 고려해봤을 때는 되게 이 토트넘 내에서는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이 데니스 서킨을 이제 좌풀백으로 그러니까 좌풀백을 물론 뭐 이제 뭐 좀 수준급의 선수가 저는 영입이 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좌우 다 영입 좀 돼야죠. 네. 근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킨을 키우는 것도 분명히 나쁜 선택은 아니다. 팀 내 유망주가 성장을 해주면 뭐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건 아놀드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 선수들을 좀 더 이제 막 벤치에도 안 치고 썼잖아요. 근데 네네네. 일단은 좀 봐야죠. 왜냐하면 무리뉴가 뭐 완전히 안 쓴다는 아니지만 어린 선수들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막 쓰는 타입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서킨 같은 경우는 워낙에 토트넘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다 보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포인트로 이제 설명을 좀 한 것 같고 이 말씀해주셨듯이 무리뉴 감독이 이날 데니스 서킨 빼고도 하비 화이트, 제이미 보든, 제 클라크 이런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. 그러니까 입스위치 타운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토트넘이 상대하기 손쉬운 그러니까 이 하브리그 팀 그렇죠. 네. 그 팀을 상대로 이제 기용을 한번 해본 거죠.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긴 해요. 왜냐하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자가격리 때문에 못 뛰는 선수들이 많아서 케인도 못 뛰었고. 네. 그러니까 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하마라는 이 섬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제 거기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고 뭐 로셀소
다빈손 산체스, 뭐 다이어, 라멜라 이런 주축 선수들이 자가격리 혹은 이제 기타 이유로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딱 보고서 아 토트넘이 새 시즌에는 약간 이런 식의 베스트 11을 꾸리겠다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. 어렵고. 예. 이번 주에 있을 경기들이나 앞으로 이제 좀 더 봐야죠. 근데 진짜 어디 쉬지도 못하는 게 좀 있으면 바로 시즌 시작이라. 네, 맞아.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도 한 달 안 남았지. 네. 3주. 네, 3주 생각하면 정도. 되고. 네. 그 보니까 제드송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는 것 같던데 나는 그 이 경기 보면서 그냥 그런데 이랬거든요. 뭐, 이 선수는 아직은 한참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. 아니 그리고 나이도 어리잖아요. 네. 이 선수가 뭐 베테랑인데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온 선수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을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도 그리고 토트넘 일단 측면에는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 선수 좀 길게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손흥민과 델레알리가 이날 좀 잘했죠. 네. 특히 델레알리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은 원래 계속 잘하던 선수고 델레알리는 알리가 폼이 많이 내려와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난 시즌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96년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우리가 얘기했던 킹슬리 코망이랑 동갑이란 말이야. 네, 이명철이랑 동갑 아니야. 형철이는 빠른 구륙입니다. 아, 그럼 사실상 95군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아다죠. 그럼 약간 또 다른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. 아 그런가요? 그럼요. 델레알리는 뭐 네. 아니겠죠. 예. 굉장한 녀석이기 때문에. 네. 네. 옆. 자 어쨌든 델레 알리 정말 잘했고, 그러니까 이날 토트넘이 진행한 대부분의 공격에 알리가 모두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. 이제 2선 공격수로 출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영향력을 보여줬었던 선수가 델레 알리였고, 그 토트넘 내에서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기대하는 델레 알리의 모습이 사실 이런 공격의 기점이라든지 또 키패스를 넣어주고 유사시에 득점까지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롤인데 그 패스를 해줘야 되는 선수가 델레알리나 로셀소나 은돈벨레나 이런 선수인데 은돈벨레는 지난 시즌에 어려웠고 로셀소는 중도에 합류가 됐고 델레알리가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사실 토트넘이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. 알리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알리가 아쉬운 거는 세컨톱 자리에서 역할은 뭐 좋으나 그 약간 밑에서 미드필더적으로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. 지난 시즌에 좀 의문부호가 많이 남겼죠. 그래서 이거는 폼을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. 네. 델리 알리가 살아나면 토트넘 공격도 숨통이 좀 많이 좀 트이는 게 있죠. 그럼 손흥민 선수도 뭐 지금 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고. 네. 자 그럼 우리가 소니 얘기해야죠. 네. 손흥민 선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날 그냥 존나 잘했습니다. 야 근데 그 우리 토트넘 유니폼 별로라고 그랬잖아. 그라운드에서 입은 거 보니까 또 괜찮더라. 그냥 하얀색은 깔끔한 것 같아요. 그 난 여기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. 가방 맨 거 마냥. 근데 별로 보이지도 않더만. 막상 보니까. 아, 나 클로즈업 했을 때 이게 확실히 유니폼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걸 봐야 돼.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다시 보니까.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책가방이다 뭐다. 그래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았었잖아. 근데 막상 뛰는 거 딱 보니까 뭐 책가방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고. 잘 안 들어오고. 괜찮아요. 그냥 깔끔하다 딱 이 정도 느낌. 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. 손흥민 선수 뭐 멀티골 터뜨리면서 정말 맹활약했고요. 45분 뛰고 교체가 됐습니다. 제클락 이제 들어오면서 나갔는데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뭐 중앙에도 있다가 뭐 오우라랑 스위칭도 했다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움직임도 되게 가벼워 보이고 득점 상황에서 그 칩샷 두 번째 골. 맞아요. 저는 거기서 손흥민 하면 존나 세게 때리는 강력하고 정확한 슈팅이었는데 킥이 워낙에 대단한 선수니까 이런 칩샷을 또 보여주니까 이 선수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의 침착함까지도 이제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.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좀 민망한데 진짜 그 너도 이제 선수들을 또 대표팀 가면 많이 보고 네. 저도 현장 중계 가면서 보는데 그 성인이 된 다음에 본인 단점을 커버하고 그 이 좀 단점을 지워나가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. 쉽지 않죠. 왜냐하면 잘 안 변해요 선수들이. 이미 그 지도자들도 성인 대표팀 올라오기 전에 얼추 끝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저는 이거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니까 네. 중계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제가 중계 딱 처음 시작해 1년 차 때 그 캐스터 그러니까 보통 해설위원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얻기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. 왜냐면 같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아 그렇죠. 그러면 좀 이제 베테랑 캐스터들이 그런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차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보이는 습관들이 몇 개가 있다. 근데 그 중에 예.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있는데 지금은 너가 1년 차라서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가 계속 노력을 하면 초반에 바꿀 수 있어요. 바꾸기 쉽다. 근데 네가 조금 연차가 쌓여가지고 뭐 4년, 5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른바 본인만의 쪼가 생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그게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선수들도 비슷하다고 봅니다. 그래. 어떤 의미에서는. 근데 손흥민은 사실 토트넘 처음 왔을 때 단점이 있었어요. 눈에 보였어. 장점, 단점이 확연했는데 그 단점이 굉장히 많이 상쇄되고 없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아니 최근에란다. 토트넘 이적 당시까지만 해도
오프더블 상황에서 동선 겹치는 거 많이 보였잖아. 네, 이런 그, 문제점이 있었는데. 그래,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영상이니까 말은 못하고. 라이브 때? 네, 그런 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만한 부분이 사실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대단하다.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뭐 정말 이날 경기 만점 활약을 펼쳤고, 근데 본인은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골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팀적으로도 알고 있었다. 그러니까 본인도 기회를 놓쳤는데 알리도 아쉬운 장면이 있었다. 이게 우리가 바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손흥민 선수 인터뷰 보니까 유럽에서 프리시즌이 지금 10년째예요. 와, 그러니까 대단... 네, 본인이 그 말을 했거든요. 햄버거랑 레버쿠젠 데까지 해서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10년을 경험을 했고 득점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래 또 프리시즌의 사나이 아닙니까? 아, 또 잘하죠. 옛날 함부르크 때는 이제 프리날두다. 프리날두. 이런 그러니까 이,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들어가면 그거보다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그냥 쭉 이어가니까 지금 뭐 프리시즌에 잘하고 본 시즌 더 잘하니까 더 잘하는 느낌이라서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경기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풀로 가능하고 한 경기는 아마 전반전을 보다 커뮤니티 실드로 갈 것 같은데 그 경기에서는 모르겠어요. 손흥민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을 시킬지 아니면 뭐 대거 또 이런 경우에는 막 프리시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소식도 이렇게 간간히 프리시즌 경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